우리 부부비들 푸하. 안녕하세요, 부부브릭입니다. 조금 전 레고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닌자고 시즌 14 더 아일랜드의 제품 시리즈가 등록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도 업데이트 되었기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즌 14 시리즈는 총 4개의 제품이 나오는데요. 71745 로이드의 정글바이크, 71746 정글드래곤, 71747 키퍼들의 마을과 71748 쌍둥손 해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추가 정보와 더불어 새로 나온 미니피규어의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같은 미피의 반복을 피하면서 구입하려면 무엇을 사는 것이 효율적인지도 같이 알아봅시다. 각 제품들의 상세 스펙에 관해서는 이미 이전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위 링크를 클릭해주시고 여기서는 새로운 소식 위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볼까요? 71745 로이드의 정글바이크의 한국 가격은 29,9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바이크 뒤에 깃발처럼 생긴 것은 깃발이 아니라 플라이어이며 서핑보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슈팅 기믹이 있어서 스터드 슈터를 통해 7×1 원형 브릭을 발사합니다. 또한 여닫이식 조종석을 가지고 있으며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푹신푹신합니다. 그리고 바이크의 바퀴가 크고 넓어서 받침이 없어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바이크의 크기는 높이 16cm, 길이 21cm, 폭은 6cm입니다. 니아가 들고 있는 것은 폭풍 목걸이이며 사용처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이 다툼을 벌이는 원인입니다. 3월에 발매되는 시즌 14 시리즈 중에서 유일하게 니아 미니 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71746 정글 드래곤의 한국 가격은 38,9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드래곤은 자유관절을 갖고 있어 날개와 다리를 마음대로 접었다 펼 수 있으며 턱을 열고 닫을 수 있고 꼬리를 상하 좌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발사 장치가 있는 서핑보드가 있으며 7×1 원형 브릭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정글 드래곤의 등에는 닌자를 태울 수 있는 안장을 갖고 있습니다. 드래곤의 크기는 높이 15cm이고 길이는 30cm이며 폭은 17cm입니다. 여기에 노원 역시 자리 들고 있는 폭풍 목걸이가 전투의 원인이 됩니다. 유일하게 빌런으로 폴 애닝 미니 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71744 질 키퍼들의 마을은 74,900원으로 한국 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키퍼들의 마을에는 기본적으로 외부인의 접근을 막기 위한 부비 트랩들이 있습니다. 나뭇잎으로 위장한 함정이 있으며 숨겨진 슈터가 있습니다. 키퍼들의 마을의 크기는 높이 22cm이고 길이는 19cm이며 폭은 29cm입니다. 드래곤 모양의 바위 잎 속에는 감옥이 있습니다. 폭풍의 목걸이가 있는 돌개 등은 분리가 되며 각각 손에 무기를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나오는 시즌 14 제품들 중에서 유일하게 코어의 미니 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71748 쌍둥손 해전의 한국 가격은 99,9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쌍둥손 중 파란색 배는 3개의 보트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3개 중에 하나에는 감옥이 있습니다. 키퍼들의 쌍둥손에는 스프링 슈터 2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슈터를 위로 젖혀 속도 모드로 전환하거나 뒤로 젖혀 공격 모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쌍둥선의 크기는 높이는 22cm, 길이는 33cm, 폭은 24cm입니다. 이번에는 닌자고의 미니 피규어만을 수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미니 피규어를 모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제품에 들어있는 미니 피규어를 살펴보면 71745 로이드의 정글바이크에는 로이드와 니아, 럼블키퍼가 들어있으며 71746 정글 드래곤에는 로이드와 잔, 포레릭, 썬더키퍼가 들어있습니다. 71747 키퍼들의 마을에는 카이와 제이, 콜, 썬더키퍼, 맘마투스가 들어있고 71748 쌍둥이 해전에는 제이, 잔, 카이, 맘마투스, 럼블키퍼, 썬더키퍼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합하면 닌자친구 5종류, 빌런 4종류에서 총 9종류의 미니피규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제품마다 겹치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이번 3월 1일에 발매되는 닌자고 시즌 14 제품 중에서 니아는 오직 71745에만 들어있고 코어는 71747에만 들어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반드시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71747과 71748은 피규어가 많이 겹치는데 가장 효율적인 구입을 위해서는 71748을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 71746에만 있는 빌런인 호레릭이 필요 없다고 해도 71746은 잔 때문에 필수입니다. 71748 쌍둥이 해전을 구입하면서 전 미피를 모으고 싶으면 4개 다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레고의 상술이 숨어 있습니다. 참고로 4개 다 구입을 하면 253,600원인데요. 만약에 71748을 구입하지 않고 71745 로이드의 정글바이크와 71746 정글드래곤, 71747 키퍼들의 마을만 구입을 한다면 153,700원에 모든 캐릭터를 다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레고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레고 조립 라이브를 시작했는데요. 라이브 공지는 팬톡방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레고를 좋아하는 부부비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 오셔서 같이 레고와 닌자고 이야기도 하면서 재밌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부비 여러분 안녕.